한국인 메이크업 아티스트 인기가 엄청 높다 그랬잖아요. 네. 그러니까 어느 정도인지 한번 소개해 주세요. 뭐 일단은 중국에서는 뭐 아까 지민 씨 뷰티 프로도 얘기했지만 직접 만드는 프로그램인데 며치 여친이라고 네. 하는 이제 프로그램이 기획이 됐는데 이게 시즌3까지 나온대요. 근데 여기서 연예인들을 출연시키는 게 아니라 아티스트들을 다 이렇게 모셔와서 연예인 메이크업을 소개해서 방송이 되게 인기가 있고 그리고 이 아티스트 자체의 SNS 팔로워 수가 급격하게 증가를 하는 등 뭐 네.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하죠. 제가 그 직접 겪은 건데요. 제가 저번 달에 말레이시아 쪽으로 출장을 갔었어요. 그 행사가 끝나고 나서 이제 시장 조사를 하기 위해서 둘러보고 있는데 직원분이 한국에서 혹시 활동하는 메이크업 아티스트냐 이렇게 저한테 역으로 먼저 물어보시더라고요. 네. 화장품은 계속 보고 있으니까. 그래서 맞다고 그랬더니 자기 그 피부 표현이 너무 마음에 든다. 그래서 한번 좀 해줄 수 있냐. 너무 놀란 거예요, 저는. 네. 아니, 지금 근무하고 있지 않냐? 괜찮냐? 그때 아, 당연하다고. 네. 그래서 본인이 앉아요. 그리고 본인이 지워요. 손님한테 받았어요? 제가 그냥 저는 손님인데 제가 가가지고 그 직원들이 있으면 그 직원을 제가 피부 표현 여기를 해주고 네. 그다음에 그 친구가 어떻게 했는지 그거를 좀 알려달라. 네. 그렇게 하고 온 적이 있어요. 그래서 제가 그때 보고 아 한국에서 이게 메이크업 아티스트 분들이 이렇게 넘어가서 활동을 하면 인기가 정말 대단하구나. 네, 그때 딱 제가 느꼈습니다. 그래서 말레이시아로 언제 가실 건가요? 다음 달에 또 한 번. 다음 달에 또 가세요? 네.